이번 사례는요, 젊은 여성분이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그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나, 이런 상담입니다. 자, 28세 여자다. 회사는 다니는데 현재 내년에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나요? 이래 물어봤습니다. 이 상담을 할 때 내년이라고 하면은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. 이 상담할 때가 11월 달이었으니까요. 그래서 이 매직카드 우리 첫 장을 펼쳐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첫 장 13번 무명시가 나왔죠. 이 무명시의 키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, 그런 키워드인데, 지금 여기서는 직장을 뭐 옮기고 싶다, 그런데 취직을 될 수 있나, 이 문제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. 완전 뼈밖에 안 남았으니까. 아, 키워드에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.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군요.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예, 막 육체적으로는 힘든 것이 없는데 정신적으로,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면 막 굉장히 짜증나고 뭐 모든 일이 하기가 싫죠. 아직 그런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. 다음 장을 이제 열어보면은 19번 태양이 나왔는데, 이 상둥이 자리라고 했죠. 별자리에서 태양은 아주 좋은 카드라고 말씀드렸죠. 키워드도 다 아주 긍정적인 키워드고, 그러면 여기서 이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, 그럼 옮기려고 하면 이 다니는 직장에서,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나와야 되겠죠. 그럼 같은 동료분하고 이 두 분이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십니까? 이 직장에서 같이 놓으려고 하십니까? 이래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예, 직장에서 이 알게 된 동료인데 같은 친구 또래이고 굉장히 둘이가 친하대요. 절친이래요. 그러니까 그 친구도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, 네가 나가면 나도 같이 나가고 싶다, 이렇게 말을 했대요. 그래서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. 자, 13번 무명시가 또 나왔죠. 저희들이 공부할 때 이 같은 카드가 한 장 이상, 두 장, 세 장이 반복되면, 왜냐하면 메이저 카드는 똑같은 이 숫자와 그림이 세 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두 장이 나왔습니다. 13번 무명시는 뭐 긍정적인 카드가 아니죠. 부정적인 카드로서 주로 단점이 많은 카드.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힘들어하고 있다. 친구와 둘이 같이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다. 다음은 13번 무명시. 옮기려고 하니 참 힘들다. 또 옮기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 있기도 힘들고 다 힘든 카드만 나왔죠. 그래서 이제 암장을 올려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13, 19, 13. 그럼 13에서 19를 더하면은 32가 나오죠. 32에서 또 13을 더하면은 45가 됩니다. 그럼 합이 45인데 45에 대한 암장을 놓겠습니다. 45의 암장은 뭐라고 했죠? 4, 5, 9. 4번, 5번, 9번이 될 겁니다. 그래서 4번, 5번, 9번 나왔습니다. 이 4번, 5번, 9번 카드는 뭐 그렇게 부정적인 카드도 아니죠.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, 힘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회사에는, 이 회사는 참 좋은 회사네요. 좀 들어가기도 좀 쉽지 않고 굉장히 괜찮은 회사네요. 큰 회사인데요. 작은 회사도 아니고 큰 회사입니다. 이 카드가 큰 회사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. 큰 회사네요 하니까 그렇대요. 다음은 5분이 나왔습니다. 완전히 옮기려고 마음, 친구와 마음을 옮기려고 완전히 마음이 굳은 상태죠. 굳은 상태에서 딱 왜 옮기려고 하나, 바로 이 9번 운둔도사가 나왔습니다. 운둔도사는 이 할아버지다 키워드에서, 뭐 좀 나이가 많다, 그러니까 이 직장 관계에서 바로 상사가 되겠죠. 이 상사 때문에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, 그런 뜻이 되겠죠. 답은 딱 나왔죠. 혹시 지금 직장에서 상사, 윗상사가 너무 힘들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십니까? 그러니까 맞대요.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깊은 말은 못하겠는데 너무 상사 때문에 옮기려고 한다. 그러면 만약에 옮기려고 하시는데 그 직장은 어디 알아보셨습니까? 옮길 직장이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니까 옮길 직장은 있대요. 단지 지금 무작정 힘들다고 여기서 나가면은 그 직장에, 옮기는 직장에서 또 면접을 봐야 되니까
면접을 보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다.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내가 무직으로 가면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제가 타로 상담을 좀 받아보러 왔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28세 여자분이요. 그래 현재 직장은 옮기려고 마음먹은 직장은 현재 받아뒀고 단지 그 직장에서 통과돼서 면접에서 걸려서 통과돼서 오라 하면은 뭐 금방이라도 가겠다 이 마음이죠. 내년까지 안 기다려도 가겠다 이런 마음입니다. 그래서 이 위에 카드는 다 설명이 됐고 밑에 호로스코프 벨라인 결말 카드 해서 결말을 짓겠죠. 그래서 첫 장을 열어보았습니다. 자 3번 운명이 나왔죠. 이 운명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행복의 문으로 들어간다. 행복한 시간을 맞으려고 들어간다. 그런 키워드죠. 그래서 이제 두 사람, 친구와 둘이서 새로이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행복한 생활을 하려고 직장을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. 옮기려고 하고 있다. 그렇게 통변을 해드리면 됩니다. 둘이서 새로이 시작하려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. 그래서 옮기려고 마음을 확실히 굳혀가 있다. 그런 카드입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펼쳐보았습니다. 10번 휴식이 나왔죠. 이 휴식은 아주 우리가 긍정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다고 했죠. 아늑하다, 편안하다. 또 합이 되는 거죠. 이 친구와 옮기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 친구와 둘이는 잘 맞다, 합이 됐다. 원래 연인으로서 궁합을 볼 때는 합이 되니까 좋은 인연이 됩니다. 이런 키워드도 갖고 있는데요.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 배웠죠. 그래서 이 둘이가 친한 친구와 둘이서 같이 직장을 옮기면 아주 편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. 마지막 결말 카드를 열어보면 여기서 옮기라 아니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리라. 당장 직장은 구해지지 않는다. 이런 답이 나옵니다. 그래서 마지막 결말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. 자, 아주 좋죠. 5번 상승이 나왔습니다. 이 상승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. 또 뭐 기도들 해라. 좀 안 좋은 앞에서 이 결말 카드 앞장 두 장이 좀 안 좋다. 왜 매직 카드도 너무 안 좋다 할 때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좀 마음을 크게 가지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. 기다리면 이루어지겠습니다. 하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좋고 다 긍정적이죠. 호로스코프 벨라인 카드 결말 카드에서 다 긍정적. 매직 카드도 그렇게 뭐 상황만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뿐이지만 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. 긍정적인 카드니까 옮겨라. 내년까지 안 기다려도 지금 당장이라도 나와서 이 직장에서 면접을 보면은 금방 취직이 되겠다. 그러니까 뭐 옮기고 싶으면 하루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옮기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 카드가 되겠고요.